그래서 직원이 다쳤다고요? 네.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 그 손님 블랙컨슈머였습니다.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갑질을 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돈이나 물건을 받아낸 적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단순 합의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회사에 손을 끼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 직원을 해한 것은 나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. 고소하고 강경 대응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형. 블랙컨슈머한테 갑질당한 피해 직원 온다며? 소문 한번 빠르다. 야, 너 왜 아침마다 내 방으로 출근하냐? 우리 법무팀장님 일 잘하나 그 감시할 겸 들렀지. 아, 예. 얼른 가서 일이나 하시죠, 이 본부장아. 안 그래도 외근 나가기 전에 잠깐 들린 거야. 형, 이따 한잔할까? 너 재수씨 알면 어쩌려고 그래? 상관없어. 내가 단단히 주의도 줬고. 아무튼 이따, 어? 알았다. 이따 봐. 한유정 씨? 예, 저 DL그룹 법무팀장 유민혁입니다.